선물로 이만한 게 없어요. 그쵸. 그럼요. 고기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대결, 이경규 대 김승수! 첫 번째 김승수 씨의 메뉴, 불고기 비빔 수제비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자.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K푸드의 대표주자 불고기. 거기에다가 수제비를 환영한 이색 조합입니다. K푸드의 대표 음식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와, 약간 지옥 광고 같지 않아요? 예. 불고기 비빔 수제비 먼저 박준호 셰프님. K푸드라는 컨셉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매콤하게 만든 그 간이 위에 있는 달콤 짭짤한 불고기랑 어울려져가지고 굉장히 한국적인 느낌도 잘 살아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음식 같아요. 불고기하고 매콤새콤하고 양념은 제가 섞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소스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도 입안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기분이 좋네요.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경규 씨의 메뉴, 레이디스 앤 젠틀맨, 미나리 쌈장 떡볶이 준비해 주세요. 오, 진짜 궁금해요. 어, 미나리가 생으로 나왔네? 예. 오, 생 미나리예요? 외국인들이 쌈장을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쌈장을 조금 섞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영화 하면 미나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나리 올렸어요. 근데 미나리는 저렇게 생으로 먹으면 살짝 데쳐 먹어야지. 미나리를 좀 데쳐서 무침으로 올려놨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무침이나 뭔가를 넣지 않았는데 미나리를 소스에다 해서 예예 예,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 안 드셔도 돼. 그 미나리는 정말 미나리를 알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어? 표정이... 어, 지금 딱 한 숟갈 드셨는데 네이먼킨 셰프님이 오? 이랬어. 자, 우리 또 셰프님들의 표정을 보고 저희가 한번 또 예측을 해보는데 오늘 좀 약간 표정이 없어요. 예. 아니, 오늘따라 유난히 먹기 버거워 보이세요. 아, 내가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왜 나왔어요? 나왔으면 그래도 예정이 있으면 좀 좋게 좀 얘기해줘야지. 미나리는 살짝 데쳐야지. 그쵸. 아니, 그.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씩 메뉴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호 셰프님. 이제 로제 느낌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고추장과 크림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로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죠. 근데 이제 쌈장과 두부를 이용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물 떡볶이였으면 정말 맛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지. 예, 예. 저는 식은 떡볶이가 좀 맛있게 먹기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나리가 있어서 좀 식어도 먹을 수 있는 술안주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오~ 네, 맛이 좋아요. 이거는 소스는 굉장히 좋고 고추장이랑은 전혀 뭐 이질감 없는 맛있는 소스가 나온 것 같아요. 자작하게 국물만 넣어주면은 제품으로 나왔을 때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조리할 때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은 네, 굉장히 좋은 음식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규의 레디스 앤 젠틀맨, 미나리 쌈장 떡볶이냐, 김승수의 불고기 비빔 수제비냐, 최종 결승 진출자는 누굽니까? 방송에 나가도 될 얼굴인가 모르겠네요. 배우 이민영입니다. 무슨 모양이게요? 어, 갑자기 왜 울컥하죠? 새우죠. 아, 저 향에 취해서 그런 거 몰랐어요. 자, 이경규의 레이디스 앤 젠틀맨, 미나리 쌈장 떡볶이냐, 김승수의 불고기 비빔 수제비냐, 최종 결승 진출자는 누굽니까? 이경규!
기태영 씨의 메뉴 KI 버거 준비해 주세요. KI 버거, 우리 기버거. 네, 기태영 씨 메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떡갈비에다가 그리고 저희 한국의 전통인 김치를 볶아가지고 같이 넣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 나름대로의 그 상상의 그 소스를 만들어봤어요. 그 햄버거를 드실 때 한 입은 그냥 드시고 두 번째 입은 아이스크림을 살짝 올려서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맛있지 않을까. 되게 귀여워. 음식이 되게 귀여운 음식. KI 버거 메뉴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셰프님. 굉장히 훌륭한 두 가지 조합이 공존하는 플레이트였습니다. 뜨겁고 짭짜름한 요리에다가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곁들이니까 악마의 유혹 같은 맛이죠. 네,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평가가 한 30초 정도 생각이 안 날 만큼 맛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네, 볶은 김치 아삭하고 떡 쫄깃하고 고기 막 육즙 씹히고 뭐 더 필요한 식감이 전혀 없는 굉장히 잘 만들고 똑똑한 메뉴였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유수영 씨의 메뉴 준비해 주세요. 오, 푸짐하네. 와.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날씨 좋다. 와, 다 하늘이 다 이제 높고. 어머, 벌써 코스모스. 옥상. 꽃을 심으면 좋죠. 꽃을 심으면 좋죠. 아, 옥상에다 또 꽃을 심으셨어. 튤립 예뻐. 수선화. 꽃은 어디다 심을까? 딸기도 심었고. 아, 예뻐라. 와. 지금은 약간 정글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제 꽃이 폈구나 다. 아, 그리고 내가 새로운 식충 식물을 영입했어요. 식충 식물을 영입했어요. 식충 식물? 파리지옥. 에? 파리지옥. 파리지옥을 키운다고요? 이 식물이 재밌는 게 얘가 계면활성제의 원조예요. 이게 어떻게 식물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얘가 계면활성제의 원조예요. 와, 신기하다. 좀 생물이 빠지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보통은 떠서 어떻게든 나오는데 얘는 스스로 계면활성제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세제물처럼 만들어서 소금쟁이도 뜰 수 없는 물을 만들어서 다 가라앉게 만들어. 그래서 걔를 녹여서 먹는데. 진짜 파리. 그래서 걔를 녹여서 먹는데. 이야. 그리고 여기 미모사. 여기 미모사. 뭐예요? 그래? 손을 대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내가 만지니까 벌써 움직여 버렸어. 신기하죠. 집에 심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얘도 이제 생물이라는 걸 되게 느끼게 해주기 되게 좋은 매개예요. 오늘 또 저기 양재 꽃이 딱 날리네요. 달맞이 꽃인데 얘를 낫달맞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스모스. 다할리아도 계속 올라오고. 어, 꽃 예쁘다. 오, 바질 잘 컸다. 바질 기르실 때 꽃대 올라와요. 꽃 나오면 그다음부터 잎이 맛 이상해지고 녹색해지고 꽃대를 꺾어야 돼. 바질도 진짜 잘 키운다. 바질 잘 키우기 박하. 쉽지 않은데. 박하는 번식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하나 심었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고추 테크를 했는데 고추값이 오를 겁니다. 고추값이 오를 겁니다. 고테크의 시대가. 고테크. 지금 갈린 거만 10개 넘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갈린 거 봐. 고추값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요. 다행이죠. 오르면 안 좋지. 네. 오히려 지금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토마토나 몇 개 따가죠, 뭐. 와, 없는 게 없다.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 열렸다. 풍년이야, 풍년. 정말 한 이만한 박스로 하나 남아서요. 아래 윗집 다 나눠 먹었어요. 진짜 수확하는 맛이 있겠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오시는 분들한테 늘 따드시라고 해요. 뭐 동네 주민들 자주 만나니까. 갈 때마다 익은 거 따드세요. 하지만 우리가 다 못 먹잖아, 이거 어떡하면. 와, 역시 동대표. 따서 나눠드릴게요. 아, 저도 선배님 이웃 주민 하고 싶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 얼마나 좋아. 대박이다. 아, 오석 씨 또 와. 어? 뭐야? 최근에 또 제가 여자친구 사와가지고. 뭐지? 파이어 할 수 있는 요리를 하나 더 배우고 싶은데.
화해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여자친구 생겼는데 네.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해줄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할 요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배부르면 안 된다. 배가 부른 순간 당신은 끝난 거야. 아침 요리까지 생각해놨어요? 아침에 감자 스프. 바쁘다, 바빠. 근데 그날은 그 아름다운 요리였습니까? 어떻게 다음에? 네. 아침에 또 라면 먹고 왔어. 아무튼 그렇구나. 잘 먹고 해줬다가 아침에 만나서 라면 먹었구나. 잘했어요. 근데 싸웠다니까 내가 뭐 구치구치 캐물 수는 없고. 또 연애 상담 가나요? 요리로? 화해를 위한 요리. 화해를 하려면 일단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려야 돼요. 말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운 걸 먹을 때. 맞아요. 그런 사람 많아서 저도 그래요. 풀려. 매운 거 먹으면. 그러니까 매운 걸 먹으면 이게 통감이잖아요. 그걸 이기려고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매운 요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제가 케이푸드니까. 매운 거 케이푸드? 뭐 있지? 떡볶이죠. 아, 떡볶이 너무 사랑해요. 아, 뭐 밥 먹고 배불러 떡볶이 디저트로도 맞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누가 만든 거야? 너무 맛있어. 진짜. 국물이지, 저건 국물. 와, 어 침돌아. 이것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청양고추 꼭 들어가야 돼. 아, 들어간다, 에이, 들어간다.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맛있겠는데? 아, 마지막에 좀 뿌려줘야지. 드디어. 드로제 떡볶이 많이 따라하셨는데 다행히 반응이 다 좋아서. 근데 떡볶이가 진짜 맛있게 하기 진짜 어려워. 어려워요. 어. 진짜 어려워요. 와, 진짜 대단하다. 특히 1일 3식 가능한 여자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떡볶이. 아, 1일 3 할 수 있죠. 좋아하나요, 여자친구는? 네,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하죠. 의외로 남자가 떡볶이 잘하면 되게 매력있다. 너무 매력있을 것 같아. 오빠 해준 게 더 맛있어. 이런 기준이 생기면 나도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 기분이 좋아요. 박하선 씨가 어저께 시켜먹은 것보다 맛있어 했을 때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떡볶이에 뭐가 들어가죠? 떡이 들어가죠. 그렇죠. 떡. 떡볶이의 친구는 비엔나. 아, 비엔나. 네, 어려운 건 안 들어가요. 여자친구를 한 요리인데 떡볶이에 그냥 소시지하고 떡만 있으면 뭔가 좀 요리 같지 않잖아요. 분식 같잖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죠. 새우. 새우. 새우? 또 새우. 어, 너무 새우지만 또 새우. 아, 떡볶이에 새우 넣어요? 떡은 찬물에 잠깐만 담가놓을게요. 진공 포장된 걸 많이 하잖아요. 신맛 같은 게 있어야. 맞아. 그 떡이나 우동의 특성이 있는데 그 냄새가 좀 빠져요. 꼭 담가 놓으세요. 오. 됐어, 이 정도만 하면.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소시지를 해줄 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칼집을 내줘야 돼요. 둘, 셋, 넷. 또 옆으로 하나. 너무 깊게 넣지 마세요. 뺑뺑 말려요. 문어가 들어가야지. 어머, 문어네. 그냥 보면 알지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 가지 공을 들였구나. 와, 이건 진짜 정성이다. 이 정도 내놓고 물에 한번 잘 씻어서. 대충 씻어서. 그리고 파는 머리만 쓸 거예요. 이건 뭉태기로 쓸 거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많이 속잖아요. 떡볶이인 줄 알고.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 불 올리고, 기름을 넉넉하게 두를 거예요. 와, 기름을 많이 하네요. 사실 이거는 제가 기름 떡볶이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기름 떡볶이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유명한 그 시장 있잖아요. 국물 떡볶이는 이제 안 나온 게 없어요, 세상에 거의. 그쵸, 그쵸. 네, 기름 떡볶이는 아직은 미지의 게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탐구를 와,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국물은 거의 없어요. 달고 맛있고.